안녕하세요. 10월 27일 화요일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 중에 5절, 6절, 그리고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그 표제어에는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 예전에는요, 음악 지도자,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회중들과 함께 대중적으로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연주 방식이라고 했고요. 아주 특이한 것은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은요, 일반적으로 노예나 아주 비천한 신분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따라서 이 종이라는 말은 비하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주 명예로운 직분이죠.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악인과 의인을 굉장히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편 1편하고도 내용이 흡사하고, 또 이제 내일 보게 될 시편 37편의 내용과도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면서 마치 37편의 예고편처럼, 도입부처럼 그런 역할을 37편이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악인들은 1, 2,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몇 차례 시편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했죠. 그런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는 자신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침상에서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한 행실일 뿐이죠. 두 번째,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하죠. 오늘 읽었던 5절과 6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친다.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친다. 그리고 그래서 주의 집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찐 것, 풍족한 것, 마르지 않는 주님의 복의 강물들을 먹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구하고 기도할 것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극명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서, 죄를 도모하는 길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사실 자칫하면 우리도 악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악한 길로 서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자. 그래서 주의 집에서 허락되는 모든 은혜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자. 이것이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기도해야 할 오늘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처럼 생명의 원천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채움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